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최상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모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의 한기를 낼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를 기다리는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주님을 위하여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열매로 주님의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만큼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심어 놓으신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세상적인 배부름으로 대치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가 세상적인 값싼 위로로 대치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예배를 돕는 창현대와 봉사원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으로 내 영혼아 저녁으로 저녁으로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서 나 주 자녀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11시 반에 있고요. 새벽 기도 6시, 19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기사들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심에 따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1일까지 우리 창세기에서 룻기 우리 성경 통독을 잘 해주셔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저녁에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녁마다 매일 저녁 7시 반에 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또 모이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창립 기념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찬식을 또 갖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선교회에서 우리 창립 기념 떡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떡을 주문해서 그렇게 60개가 와요. 우리 잘 이렇게 스티커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창립 기념 에코백을 100개를 주문했는데 저는 한 5, 6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0개 주문하고 인쇄까지 하는데 95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다 했는데 또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10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8일 날 9월 17일 주일에 예배드리고 18일 오전에 제가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9시 40분 비행기인데 금빛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거기 딸 샤론이 저랑 혜긴이랑 다섯 명이 출발 그리고 부흥강사 목사님 총 여섯 명이 오전에 월요일 날 18일 날 출발해서 이제 한 이틀은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까지 계속 매일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뉴드림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다음에 영광 장로교회 지금 그다음 주일 날 설교를 하고요.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뉴욕 산업전에 찬양인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목요일 날 출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 날 금요일 날 저 도착합니다. 거기서는 목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데 여기 도착하면 금요일 날 저녁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오면은 금요 기도회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9월 성전까지는 저희 가정에서 섬기고요. 이제 저희 가정부터 해서 쭉 이렇게 또 1년 동안 제가 또 이렇게 성전 꽃꽂이를 잘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네,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다.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은혜를 받으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믿음이 자라는 결과가 뭐예요?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하게 돼 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초보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초보적인 건 뭘 얘기하냐면요. 넌 지식적인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은 옮기지 않고 지식에만 교리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초보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넘어서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 요즘에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 새벽마다 주여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일부러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명을 따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신앙생활에는요, 그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어때야 돼?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여러분 올해와 비교해서도 내년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나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좋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딱 터져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유대교는 핍박이 없고 기독교에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 좋아요. 예수 믿고 난 거 훨씬 좋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이전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다시 옛날로 어떻게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적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 내가 뭐 지식이 끝나지 않아. 세례,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아 나는 다 알았어 이제 끝났어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초는요 이미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그 터를 놓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지식적 가르침에만 머물지 말아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 성령님 누군지 알았어. 이제 다 끝났어. 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가지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불순종의, 그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그냥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라 이거예요. 니들이 성장을 해야지. 계속 똑같은 거 반복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례, 죽은 사람 부활, 영원한 심판.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온전한 대로, 이 온전한 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사명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성경 공부하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규퇴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따라 뭐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 구약적인 율법주의 신앙으로 보면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럼 순종하면 다 복 받는 거예요. 네.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네.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따라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거 다 했다고 해서 십자가 이제 다른 거 다 했으니까 십자가 지고 죽는 거는 좀 안 할게요.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뤄야 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놔두지 않아.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버려요. 거기서 순교를 해요. 바울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게 사명이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기현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하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드려서 제가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이한규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마 구 집사님 제가 꽤 오래돼요. 수년 동안 시어머니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뭐 여러분 가족이 누가 안 와도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내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집사님이 아들 이름으로도 헌금, 아들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들 이름으로 헌금 드리고 딸 이름으로도 헌금 드리고 시어머니 엄청 강팍해 교회 간다고 막 집에서요 옆에 아파트인데 집에 이제 텔레비에다가 일부러 이제 어머니 복음 듣게 하려고 기독교 방송을 딱 틀어놔요. CBS 같은 거 CTS 틀어놓으면요 야 시끄럽다 꺼라 그런데 어머니 이런 거 좀 들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거 틀어놓으면 괜찮아. 근데 뭐만 틀면? 기독교 방송만 딱 틀면 뭐하라 그래? 야 꺼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름으로 막 헌금을 드리고 하는 감사함을 드리고 그런데요 지난주에 오셨어. 할렐루야. 예배 엄청 드리고 기도 받고 행신동에서 여기 올려면 어떻게 오나 했더니요 이예승 권사님이 차로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또 데려다주고 식사도 안 하고 오늘은 이제 남편이 오니까 아마 어머니 모시고 올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성장했어요. 그게 성장하는 믿음.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이쌤 때문에 남편이 나오죠. 또 지난번에 딸도 가끔 나왔죠. 시어머니는 여러분 시어머니가 전도되면요, 뭐 밑에 사람들 전도되기가 어때요? 쉬워, 쉬워. 애들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노인 한 명 전도하면요, 그 가족들 싹 다 전도돼 버려. 야, 애들아 교회 가자. 그럼 어떻게 돼? 다 나와 버려. 그래가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그게 사명을 다. 야, 우리 가족을 내가 반드시 보여야 되겠구나.
구원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 복음을 전해. 내가 거래처에 내 친구들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이걸 뭐로 여겨야 돼요?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쓸 것은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사명. 김석균 그 찬양 가수. 그분이요 올 초에 금식성회가 있어가지고 찬양 가수 오셔서 찬양하는데 처음에 일찍 가려고 그러다가 좀 보다 가야 되겠다. 끝까지 다 봤어요. 이분이 찬양 가수고 유명 우리나라 찬양 1세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거 지으신 작사 작곡. 왜 나만 걷는 고통이냐. 늘 찬양을 만드시고 평생 찬양을 수십 년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분이 그냥 찬양 가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뭐라고 하는지 자기는 찬양 가수가 주업이고 부업으로 학교에서 해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가수를 하니까 막 어쩔 때는요 세네 시간 자고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업이고 찬양 사역하는 게 뭐예요? 내 주업이라는 거예요. 본업이야 본업.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선생님 그 처음 알았어. 찬양 가수인 줄 찬양 가수만 해도 바빠. 근데 학교 선생님이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 본업은 찬양 가수고 부업으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의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배도야. 이게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다시 옛날 유대교로 뭐하자? 에이 돌아가. 그게 배도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하는 사람들요? 타락. 이 타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자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막 은혜 경험했는데 에이씨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뭐예요? 유대교로 예수님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다시 또 예수 믿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오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올라가기가 어렵대요. 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십자가에 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뭐예요? 욕되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사역을 하던 사람이 아이씨 안 되겠다, 그만두고 다시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했다가 돌아온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쉽지가 않아요. 쉬워야 쉽지가 않아. 예를 들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신학교에 왔단 말이야.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막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씨, 도망.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 동기들 만나면은요, 야, 누구는 목회 안 해, 누구는 그냥 이래. 좀 힘들다고 그냥 그만뒀어. 그럼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복귀됐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 네? 다 목사되고 다 전도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중에 세상으로 다시 뭐해? 가버려. 그럼 다시 사역의 길로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받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들이 이단을 버리고 돌아오기가 어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사이비에 빠지면요, 기존 교회로 다시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으면 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만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인내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 다시 옛날로 돌아서는 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응?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 없는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 아, 옛날에 술 담배 할 때가 좋아.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10일 동안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데리고 코로나 때 한 2, 3년 준비를 해가지고 12명 정도 이렇게 미국 뉴욕, 워싱턴, 보스턴 이런 이렇게 비전 트립을 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가지고 미국을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셔서 자기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을 교사들 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도 처음에 5월달에 제주도에서 목사님 운전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차가 두 대가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 운전을 좀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아, 네, 미국에서 운전하는 거 겁난다고. 나 그냥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 안 된대. 와서 운전을 해야 된다. 아, 내가 운전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가고는 싶은데 운전하라 그러니까 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 갔어. 근데 그때 아마 5월달에 티켓 끊으려고 그랬으면 티켓값만 거의 한 300이야. 왜냐하면 성수기 8월 초 휴가 기간이니까 자기들은 싸게 미리 끊어놓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욕 가는 거랑 유저지는 이제 그 지역이 겹치니까 이제 잘 다녀오시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뉴욕 맨하탄에 길거리를 이제 저기도 한 7, 8년 만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이 길거리에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명동, 신촌, 강남. 그 미국은 대마가 마약이 합법화가 돼 있어. 그 마약을 해도 경찰이
안 잡아가, 합법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그 나라는 뭐를 많이 해요?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뭐 마약 냄새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스컹크 냄새래. 예? 내가 스컹크 냄새가 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예? 스컹크 냄새 알아요? 예? 몰라요. 스컹크 냄새가 나. 그게 뭐가 말이야. 길거리가 온통 마약 냄새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영문호 집사님이 금요일 날 목사님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동네가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대. 이렇게 설 길에 이렇게 마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환각 증상으로 몸이 이렇게 좀비처럼 굳어져가지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대. 구부리고 있대.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대. 여러분. 미국이 어떤 도시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지금 미국의 수년 전부터 대통령들이요 마약과 전쟁, 마약과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과 전쟁 선포했죠. 근데 그게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아무리 뭐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내버려두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뭐 암암리에 다 거래하고 마약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뉴스에 보니까요, 그냥 술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가 화장실 가면은 걔 술잔에다가 마약을 딱 든대. 마약 그, 알약을요, 옛날에 막 주사처럼 알약을 그냥 술에다 넣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그게 퍼져서 자기가 마약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약에 취해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술 마시다가 마약에 빠지고 얼마나 겁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비와 땅의 비유로 심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생산하면 뭐가 임해? 복이. 그러니까 땅이 비를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이 임하죠. 그런데 비를 받았어. 근데 가시와 엉겅퀴와 막 잡초가 나. 그러면요 저주를 받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태워져. 똑같은 땅이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여러 가지를 쓸데없는 것이 나오면 불태워져.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땅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데 사람이 무엇을 내느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아? 복을 받아. 이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유익한 작물, 유익을 주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뭐가 돼요? 저주에 가깝게 되고 마지막은 뭐가 돼요? 불사름이 된다. 마지막은 다 불살라진다는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은 불사름이 되고 유익한 것을 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듣는 것에만 배우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무엇을 내는가? 무엇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은혜 받는 거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 복과 저주는 땅이죠.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기에 달려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은요, 어느 수준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함에. 그게 뭐 열매가 있다. 부지런하게. 끝까지.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더 좋은 것들. 이걸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들에 이르러라 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에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행위, 또 이름 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완성.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믿음을 성장시켜라. 사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뭐예요?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 되지 말라. 믿음과 인내와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믿음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성장하는 믿음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힘써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뭘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뭘 해야 돼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을 따라서요. 사명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영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은 각자가 다 사명에 이르게 하시오. 사명에 이르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제가 그 나고야 선교사님도 일본어를 엄청나게 잘해. 통역을 뭐 너무너무 잘해. 친구가, 저희 친구가 석가에 10년 됐는데도 나고야 선교사 통역하는 거 보더니 아유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면, 어렸을 때 동경에 살았었어. 초등학생 때까지. 어렸을 때 동경에서 살면서 일본어를 뭐예요? 다 마스터한 거. 그런데
한국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자꾸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대학교 때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다시 공부했다는 거야. 뭐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암만 일본어 했어도 중고등학교 되니까 잊어버려요. 한자가 엄청 많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또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원을 미국에 가서 했어요. 영어를 또 엄청 잘해.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일본어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주변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요, 예상치 못하게 딱 일본에 선교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내년에 나고야 가려고 그래, 교회에서. 얘기했어. 2월 마지막에 가자. 비행기표 40만 원. 미리 끊어놔야 돼, 이제. 체류비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어. 한 4박 5일. 믿음으로. 제가 두 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들 한번 가서 일본 선교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내가 가지 못하면 물질로라도 후원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성도들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말아라.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보적인 믿음의 초보에 장성한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뭐예요? 사명을 따라 순종.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반드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요, 구약의 축복 다 줘버려.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 살면 세상적인 축복도 뭐예요? 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야.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사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앞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 여러분,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자.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품어야 돼. 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싹 모아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친척들, 시어머니, 뭐, 모든 사람들, 가족들 다 모아야 되겠다? 전해. 마음을 먹어야 돼. 또 내가 주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싹 모아야 되겠다? 전도해야 돼. 따라서 전도가 나의 사명입니다. 그럼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돼요? 잘 섬겨야죠. 잘 대접하고 감동을 시키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주는 걸 잘해. 말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뭘 잘해야 돼요? 주는 걸 잘해야 돼. 주는 걸. 감동을 주고 인사를 잘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인사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요, 감동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노예 방하듯이 풀려난 게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어떻게 하게 했어요? 취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마귀 권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어요. 그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고요. 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영접과 흐름의 원리. 영접과 흐름의 원리.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 심판이 넘어가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려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께서 도우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모신 것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자에게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월절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가 태워 없애는 것지만은 유월절에서는 먹으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먹으라. 이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이제 성찬식이죠. 성찬식 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뭐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 그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 따라합시다. 먹는 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접. 먹는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약을 먹는다는 건 그 마약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우, 제, 우리 아파트에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 한, 같이 이렇게 우리 동대표 회의할 때도 담배를, 아, 좋아하시네. 한 30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는 거 같아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회의하다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왜 나갔다 와요? 담배 피우. 화장실 가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그 담배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술 좋아하는 사람 매일같이 술을 먹어. 술을 나의 주인으로 뭐 하고 있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사람 마약을 나의 주인으로 뭐 하는 걸?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게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하는 거예요? 모시고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접은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준 집사가 2월 말에 다리 수술했는데 6개월 만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그다 이제 또 오늘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2월 말에 다리 수술해가지고 저희가 신방 갔었는데, 두 번 신방 갔었는데 수술 잘 돼가지고 몸이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다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시다.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날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에도요, 3장에 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김우성 도님, 날마다 식사해요, 안 해요? 밥 몇 번 드세요, 하루에? 두 번 드세요? 말씀은 몇 번 읽으세요? 듣기만 해요? 오케이. 듣기만 해도 잘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매일같이 밥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안 먹어요? 밥은 먹는데.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그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한 20살 이상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 나는 나이가 60이라도 나는 40이다. 나는 내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뭐, 나는 젊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자기가 인정하는 만큼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20살인데도, 나는 늙었어. 나는 늙었어. 나는 노인이야. 그러고 살면은 나이가 20살인데도 뭐처럼 살아? 노인같이 살아. 근데 노인이라도 나는 젊어. 그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젊게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자기가 뭐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인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먹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나이를 한 20살씩 다 내려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 내려요? 한 20살을 내려버리시오. 저희 부흥 강사님은 같이 다니는데, 맨날 자기는 45살이래. 그러니까 그냥 말로 57년, 58년생이신데 45살이라고 그러고 다니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으셔. 자기는 45살이라고. 그러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나이를 젊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 먹는다는 얘기 해야 하네요. 그렇죠? 마음 먹는다. 그럼 마음 먹는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메시지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 그러면 내가 그 욕을, 무슨 욕 먹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욕 먹었다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욕을 뭐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걸 내가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막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욕을 뭐 안 하면 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욕을 안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세요?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따라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욕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이 박사님이죠. 세계적인 천재죠.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천재한테 어떤 사람이 야 이 바보야 그러면요, 아인슈타인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예? 안 받아들여.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 지가 바보니까 나한테 바보라 그러겠구나.
반어법으로 생각해. 저 사람이 바보라서 지금 나한테 바보라고 하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뭐라고요? 불쌍하게 봐. 아인슈타인한테 바보라 그래도 아인슈타인 인정을 안 해. 왜? 바보가? 아니니까. 잘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그래도요. 잘생긴 사람이 그거를 기분 나빠할까 그냥 웃을까요? 어? 그냥 웃어. 왜? 지가 못생겼으니까 나한테 못생겼다. 잘 들으세요.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걸 내가 욕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아, 목사님 욕 먹었어요. 아, 욕 엄청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죠? 그 사람이 욕한 걸 내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라고, 인정.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 거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생겼다 그러면은, 아, 욕 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못생겼다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너가 못생겼다고 해도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 먹을 때 화가 나는 거는요, 내가 그 욕을,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맞아요. 응? 누가, 응? 원로 사모님한테, 응? 아,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고. 웃기지? 그럼 지는 얼마나 잘 그리는데. 응?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응? 저한테 누가 와서,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음악을 못해요? 이, 동의가 돼야 한대. 동의가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사모님한테 미술 못하냐고 말하는 거나 저한테 와서 에? 음악을 못하냐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제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 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눅듭니까? 왜 우리가 에? 욕을 먹습니까? 욕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를 불쌍하게 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냐? 막 조롱해, 막 비난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 욕 먹었네 이렇게 생각해? 생각 안 해.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 같이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거절해. 욕을 하든 말든. 응? 내가 뭐 하면 돼요? 거절하면 돼. 그냥 지나가 버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있어. 세상이 저주하든 욕설을 하든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싸웁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못생겼다 그래도 야, 지가 못생겼으니까 나를 못생겨. 누가 바보라 그래도 자기가 바보니까 뭐야? 나한테 바보라 그래. 내가 거기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막 나를 험담해도요? 내버려 두세요. 거기 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빨리 끝내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거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6장. 나의 주 주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서 주 안에 주 안에 안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선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모신 맘 새하늘이 아멘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선주 함께 영생을 위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11조임을 함수장 권사님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이용 목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건축헌금 최영수 사모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헌금 전도헌금 1000번째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명 따라 사신 예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